나는 짐이다. 나는 골칫거리다.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내 안에 깊고 어두운 구덩이가 수치스러워서 아무에게도 그걸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루한 인간이다. 나는 진이 빠지게 만드는 존재다. 나는 불쌍해 보여서 파티에 초대받고도 내가 진짜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실망한다. 나는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 불쾌해한다. 너무나도 역겨워서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도저히 못 견뎌야 할 정도다. 나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정을 누릴 자격이 없다. 언젠가는 다들 내게 질려버릴 것이다. 나의 기분과 눈물과 끊임없는 요구사항에 질려서 모두 곁을 떠날 것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짐이다.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아이, 평생의 사랑이야. 너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어. 너는 너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의 피해자고 그 어떤 것도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어두울 때도 변함없이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나는 네가 기분이 좋을 때만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네가 재미있고 똑똑하고 바쁘고 성실하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내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불안해하고 슬퍼할 때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의 뇌가 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안개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너를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네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 네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줘. 내가 토스트와 마마이트 그리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 나를 들여보내줄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스칼렛 커티스의 우울할 때 곁에 두고 있는 책의 한 구절로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새해 하면 빠질 수 없는 단골 목표 중에 하나는 건강인데요. 저도 올해는 좀 더 건강하고 유연해지고 싶다고 분명 이번 달 초에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 보통 떠올리는 건 몸 건강인 것 같아요. 좀 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많죠. 그렇다면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은 어떨까요? 마음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할지 계획도 세우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살피며 실천하고 그렇게 해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제 마음을 제대로 살핀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모델 나오미 캠벨은 이 책에서 나에게 정신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몸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어떨 때는 건강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둘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 있거나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전에 평범했던 일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우울이라는 감정이 다른 때보다 더 우리 삶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도 당초에 한 달로 예정되었던 록다운이 네 달로 길어지면서 레스토랑과 커피숍에도 가지 못하고 가게와 상점들도 문을 다 닫아서 몇 달째 저도 계속 거의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못간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물론 가족과 책, 고양이들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고 있고, 저보다 훨씬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근 1년째 집에만 있는 상황이고, 록다운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 또한 울적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윌북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출간되었다고 연락을 주셔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칼릿 커티스는 70여 명의 사람들에게 마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샘 스미스, 에마 톰슨, 매트 헤이그, 나오미 캠벨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만의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질문에 응답을 합니다. 이 책은 그 대답을 묶은 책이에요.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로 시작된 우울증에 대한 고백, 정신질환을 알고 있던 형을 떠나보낸 동생의 헌사, 자신의 남편을 앗아간 우울증에게 보내는 편지, 치닫는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모든 사람이 각기 하나의 세계를 품고 살아가듯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습니다. 우울해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혹은 일시적으로 우울, 불안, 공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읽는데 이상하게도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분들이나 상담사, 심리치료사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불안하거나 우울한 마음을 직접 겪은 또는 겪고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느꼈어요. 읽으면서 놀랐던 점은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것인데요. 정말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글로 적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마음 상태를 피하지 않고 직시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저런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운 날,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축 처지는 날이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기보다 다른 할 일을 만들어서 몸을 바쁘게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외면하거나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책 속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어느새 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고 공감되는 부분들에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위로도 받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울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마음을 더 깊이 살피고 돌봐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귀여운 표지를 잘 들여다보면 이불같이 커다란 천을 뒤집어 쓴채 찢어진 가방을 든이 형체,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이 형체를 보면서 우리 옆을 항상 따라다니는 우울감을 표현한 건가 싶다가 이게 바로 우울해하는 우리이고 옆에 쿨해 보이는 이 친구가 이런 감정을 이미 겪고 받아들인 이 70명의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연대의 힘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날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우울할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스칼렛 커티스가 적은 괜찮아 리스트가 담긴 에필로그를 읽으며 오늘의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읽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괜찮다는 기분이 든다면 정말 좋겠다. 당신이 겪은 일들 중에는 괜찮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의 뇌는 괜찮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친구,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지금까지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군대다. 당신을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않고 당신의 뒤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 우리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정상이고 당신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언젠가는 소파에 앉아서 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잠시나마 아프지 않을 것이고, 잠시나마 괜찮은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런 순간에는 잠시나마 삶이 괜찮게 여겨질 것이다. 그 순간을 위해서 버텨주기를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버틸 수 없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맹세하고, 맹세하고, 또 맹세하건대,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괜찮아, 리스트. 괜찮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앞날을 위해 세운 계획들을 모조리 취소해버리고 다시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더라도, 괜찮아. 이런 기분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거의 매번 30분 후에는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고 해도. 괜찮아. 때로는 그런 기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아. 여전히 며칠씩이나 정말 암울하더라도, 몇 주씩이나 암울하더라도, 뇌 안에 모든 게 바랐던 만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획을 취소해도, 다음에 또 취소해도, 그 다음에 또 취소해도. 괜찮아. 파티에 참석했다가 5분 만에 자리를 뜨더라도, 사람들은 보통 상관 안 해. 설령 상관하더라도 신경 안 써도 괜찮아. 너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괜찮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 자기 자신의 마음에만 들면 돼. 아니면 키우는 고양이나. 괜찮아. 새벽 6시에 집으로 굴러 들어오더라도. 괜찮아. 그런 생각들이 안 들리도록 애써도. 괜찮아. 온종일 침대에서 지내도. 괜찮아. 누구를 만나기 전에 30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더라도. 괜찮아. 혼자 있어도. 괜찮아, 좀 조용히 지내도. 괜찮아, 겁이 나더라도. 괜찮아, 겁이 나는 게 싫더라도. 괜찮아,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며 걱정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미칠 듯이 행복해져도. 괜찮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 작은 일들에 뿌듯해하더라도. 가까스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 시간 동안 웃음을 짓더라도. 공황 발작 없이 하루를 넘겨서 기뻐하더라도. 괜찮아.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를 즐겨보더라도. 그들이 겪는 문제들에 상당한 관심을 쏟아도 괜찮아. 연예인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 신경 써도 괜찮아. 괜찮아. 강아지랑 대화를 나눠도. 괜찮아. 자신의 몸을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싫어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실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환청 같은 목소리들이 들리더라도 괜찮아. 그 목소리들을 모르는 척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도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상담을 받아도. 괜찮아. 약을 먹어도. 괜찮아. 병원에 가도. 괜찮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아. 그런 날이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괜찮아. 성공하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자랑해도 괜찮아. 괜찮아. 미술관을 싫어하더라도, 외국 영화를 싫어해도, 해리포터 이후에 지금까지 소설을 한 권도 안 읽었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부모님이 가장 친한 친구라도. 괜찮아.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 해야 할 일을 미루더라도. 끝내지 못해도 괜찮아. 포기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 모든 게 괜찮지 않다는 기분이 들더라도, 실패할 때마다, 휘청거릴 때마다 다 끝났다는 기분이 들더라도, 왜 아직도 괜찮은 것보다 더 나은 상태가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괜찮아. 계속 노력해도, 다 괜찮아.